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서는 좀 특이하게 끝이 마무리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끝이 없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맨 마지막 4장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요나가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독거려주고 설명하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게 이게 요나서예요. 요나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가 맨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창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뚝 끝나는 게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요나서는 끝이 없고 왜 사도행전은 끝이 없을까요?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은 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끝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명을 주셔서 사도행전은 끝이 있으면 안 되는 성경인 것처럼 요나서도 끝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과 인간의 성화는 이 땅에서의 마감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요나서가 끝이 없이 끝나는 참 깊은 의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훈련입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일은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그거 뭐 홍해 걸리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과거에 애굽의 족쇄로 종살이로 신음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거는 삽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들 뿌리 깊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종살이 할 때 생겨난 노예 근성,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그저 굽신굽신거리면서 벽돌이나 구우며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 내면 세계는 홍해는 이미 건넜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좀 비아냥거릴 때 엽전이라는 말을 쓰고요. 제가 미국 가도 보니까 교포들이 마음속에 뿌리 깊은 그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식민지 건성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제 식민지를 그 몇십 년 지나고 우리 가운데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어르신 중에 계십니까? 몇 분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뭐 이게 뭐 일본 식민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도 배를 건너서 이 노예 식민지 건성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촛불 전국 이런 걸 또 어떤 분들이 분석하면서 또 게시판에 이 익명으로 글 쓰고 하는 거 이런 거 분석하면서 익명이면 막 목소리가 커지다가 딱 실명이 드러나면 숨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우리가 식민지 생활하던 그런 건성의 일부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 별로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또 한편 그런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제가 이민 생활할 때 보니까 흑인들이 노예 해방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 흑인들에게 노예 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립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 써버리고 그리고 백인들한테 뭔가 굽신거리고 이런 걸 보면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영적인 홍해는 단번에 건너요. 새 생명 축제하면서 삽시간에 일어나요. 한자리에서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영적인 구원은 이루어져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적인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죄악의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난 없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실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목사인 저조차도 영적인 노예 근성이 있는 게 느껴져요. 아무리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뭐 이런 특세하고 이런 건 우리에게 일상생활로 가긴 어려워요. 이게 지금 두 주 하니까 여러분 버티지. 이걸 1년 12달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을 사람 여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특세는 되는데 일세는 안 되잖아요. 일세. 특별 새벽 기도회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평상시 새벽 기도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악의 영적인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걸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 누구 칭찬해 줄 때 마음이 좋으시던가요? 험담할 때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비난하고 씹고 막 상대방이 또 죽이 맞아가지고 죽으니 받거니 할 때 우리 마음에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한량없이 넘쳐요.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대화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제도 하셨잖아요. 전화로 뭐 그 김집사 욕할 때 저 사람이 어떤가 해서 툭 떠봤는데 상대방이 의외로 반응이 있다 그러면 막 그날은 막 두 시간도 좋고 세 시간도 좋은데 누구 칭찬하면서 두 시간, 세 시간 통화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잔재, 노예 잔재예요. 그러니까 왜 요나서가 4장으로 끝맺음 없이 끝나느냐? 요나가 2장에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받고 뱃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함 하나님 뜻을 헤아릴 줄을 알게 됐는데 그 결과 3장에서 두 번째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왜 4장으로 와가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저의 모습이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는 요나가 정이 가요. 너무너무 정이 가요. 또 야곱도 정이 가요. 요셉 존경은 가지만 정은 안 가요. 저렇게 실수도 안 하고 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가서도 오, 이 깊은 주의 뜻이요. 아, 그 정이 안 가요. 인간이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막 격분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뭐 얘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아, 이 감옥 하나님 주신 나의 아름다운 처소 막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특별한 사람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에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4장의 모습을 보면서요 은혜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요나 내면에 뿌리 깊은 죄악의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여전히 미숙한 모습들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뭡니까? 첫째로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뿌리 깊은 죄악의 노예 근성, 원망과 불평.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죄악의 노예 근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뜻도 발견하고 은혜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해 드리겠다 그러고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그 감격,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됐다는 그 감격은 잠시뿐이고 바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저는 2장 9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줄 알았던 이 요나의 그 고백이 절대로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위선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불평하니까 옛날 그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위하여 그냥 그 신용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또 불평이 튀어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관계해가지고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번 영적 충만을 경험했다고 그게 평생 유효하게 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게시판 글 올릴 때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새벽 기도 참석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이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안 뒤집어집니다. 일주일만 지나가 보세요. 이거 무슨 악담하는 건 아닌데 영적 요요 현상이 금방 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장의 요나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곧 자동적으로 영적 충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다시 2장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뜻에 승복을 못해요. 그런데도 1절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라는 형식을 요나가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착각이 쉬운 거? 내가 형식적인 어떤 절차적인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온다고 그것이 곧 영적 충만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입니까? 형식적으로는 특세 개근하고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도 그래도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는 내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내 안에 보여 영적인 세계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면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게 내 내면 세계를 말해주는 잣대가 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그게 내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세계를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특세 두 주 동안 진실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떠시던가요? 원망이 잘 안 나와요.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용서 안 되는 게 없고 마음에 품지 못할 게 없더라고요. 이 은혜를 까먹어 가면 제가 두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하나님도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근처 갔다가 멀어졌다가 내가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떨 때는 감옥에서도 또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라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좋은 환경인데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가까이 가서 감사가 나오고 멀어지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가 어떤지를 점검하시려면 여러분의 입술이 원망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를 점검해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죠? 원망과 불평이 많은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의욕 상실입니다. 의욕 상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4장에 두 번이 나옵니다. 요나가 고백했던 게. 요나는 3장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주역으로 쓰였습니다.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바로 3장에서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긴 요나였는데 4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무기력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어디서 보던 모습 아닙니까?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많이 피곤하긴 피곤하신가 봐요. 반응이 없으세요. 이럴 때는 빨리 맞춰드리는 게 상책인데 힘내세요. 예. 3장에서 불같이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었던 요나가 4장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영적 침체를 보여주는 모습이 엘리야에게도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무찌르는 대영적 승리를 경험하는데 바로 그 다음 19장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19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큰 일을 이루고 나면 허탈함이 찾아와요. 어쩌면은 무리했는데 억지로 특세를 개근하신 분 계시면 내일 오후에 여러분 마음에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올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충만하면 희한하게 그 충만함에 허전함이 스며듭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저는 마태복음 4장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분명히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까? 분명히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분명히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진행은 마귀의 시험으로 진행이 돼. 이게 참 무서운 진리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충만한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엘리야에게 너무나 영적으로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충만의 은혜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틈에 거기에 마귀의 공격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평생을 주를 위하여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간 목사님이 그렇게 허망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걸 방심해서 그래. 여러분 지금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마귀가 같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새벽에 이렇게 잠 안 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슴이 터질도록 경험하기 전에는 마귀의 공격도 없었어요. 뭐하러 건듭니까? 오합지졸 같은 사람한테. 총알이 아깝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마귀도 안 건드는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랬는데 은혜 받고 각성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마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마지막부터 4장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을 누렸던 성령 충만했던 상황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던 그 순간에 마귀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세를 마치고 나면 자꾸 이상하게 의욕이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특세 기간에는 막 쇠도 소화해낼 것 같고 하늘도 삼킬 것 같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자꾸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이게 정상이다. 왜? 이제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뭘로 이걸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목회적인 어떤 그 툴로 치자면은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막 한 3,500명씩 막 난리 법석을 떨면서 막 이러면은요 목회의 도구로 이걸 이용하자면 제가 이걸 시시하게 끝내지 않아요. 이걸 확 몰고 가가지고 이제 유명 부흥사 모셔가지고 은사 지표로 나가고 이제 불러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를 확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왜 못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 교회가 이제 막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항상 특세가 끝나고 그런 요청이 올 때마다 저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찬수. 생수도 나누어 드리고. 왜 그래야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항상 원리를 찾는 거예요. 이제 막 불러 주여, 어제 저는 여러분에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면의 은근한 교만이 뭐예요? 우리 주님 이름 삼창 합시다 그러면 유치하게 생각해. 익숙 못 배운 사람이 나는 거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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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교양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 제가 비로소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있구나. 제가 저도 의도한 게 아니고 계획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자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은사 집회, 어떤 기도원보다 뜨거운 그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열망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도 되더라고요.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그렇게 몰고 가면 목회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마귀가 거기에 항상 뒤따라오는데, 그럴 때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세가 끝나면 다시 침착하게,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서부터는 이제 일상적인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다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새세면 축제가 끝나면 말씀 펴기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제 목회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막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하고 막 들뜨게 만들고 불러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우리 생애에 추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흥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 삼창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은데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그겁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저는 이 특세가 우리 영적으로 불같이 불꽃을 이렇게 세워주는 두 주였다면, 그 감정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그 자리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무지와 메마름이 요나 내면에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영적 무지와 메마름. 앞에서 언급했던 그 2절에서의 기도 내용도 그렇고, 요나서 4장 전체의 모습을 보면은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뭘 추구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다 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신학교 졸업하면은요, 거의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마스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개척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이제는 성도들도 다 그걸 인정해 주시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하나님 뜻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목사 경력 20년, 30년 은퇴할 때가 돼 보세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제가 공연한 짓을 하거든요. 10월 셋째 주일날, 이제 두 주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씁니다. 담임 목사 시무 계속을 놓고 성도들 앞에 신임 투표를 받습니다. 어제 행정 목사님이 이제 선관위에서 뭐 투표 그거 하는 것도 다 주문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찹찹해지더라고요. 왜 내가 총회에서 70살 은퇴할 때까지 단임 목사로서, 위임 목사로서 권한이 부여받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7년에 한 번씩 시무투표해가지고 성도님들이 3분의 2 내년 다음 텀 7년도 계속해라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면 제 임기는 원래 말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무투표해서 10월 셋째 주일날 이 찬수 목사는 여기까지 해라, 그렇게 3분의 2가 명하시면 저는 이제 보따리 싸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지금.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다짐이에요. 70살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할 권한이 부여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년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하라는 의미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변질되기 쉬운 인간에게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요나가 고레베 속에서는 그렇게 2장 9절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나왔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랬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런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환경이 좋아지고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 이유가 뭐냐? 아직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정자동에서 쫓겨나고 뭐 미검역 앞에서 계약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비참했지만 그때는 정말로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든지 정자동 내가 계약했는데 인근 교회에서 못 오게 막아가지고 마지막에 저기 안 가기로 결정하고는 자꾸 마음이 쓰이는 게 그 목사님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참 지금 생각하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쫓겨났어요. 이제 내가 사랑의 교회에 2월 말까지 사임하기로 다 결정이 나고 다 이제 통보가 됐는데 도대체 이제 2월이 될 때까지 갈 데가 없었어요.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그 목사님이 아니고 저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목사님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저렇게 날 쫓아내고 나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이 분당에서 이제 뭐 전철에서도 만나고 슈퍼마켓 앞에서도 만나고 할 텐데 만날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민망할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소 사들고 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고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주책 중에 이런 주책이 없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충만하니까 원망이 안 나오고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감정이 손톱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개척 초기에 가난하던 영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던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배부른 교회가 되고 뭐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니까 제가 혹시라도 이제 2장에서 4장으로 진입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쫓겨나는 것도 원망이 되지 않은데 4장에서 배부를 만하니까 원망이 튀어나오는 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찬수 목사가 이제 사장으로 진입한 거 아닌가 이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검정도 안 된 그 신랑 신혼 초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40대 50대 돼가지고 뭔가 이루어놓고 그럴듯하게 여러분의 가장이 그렇게 가정을 잘 지키는데 무슨 원망이 신혼 때 안 나오던 원망이 그렇게 많아지느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장으로 진입해서 그런 거예요. 특세 마무리하면서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특세 이후에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특세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두 주 내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거 뭐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갔다면 뭐 하루 내가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호들갑을 떨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이 특세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 특세는 잘 들으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특세는요. 이 특세는 죽을 때까지 배고프지 않은 식량을 얻는 시간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방패를 얻는 게 아니고 이 특세는요. 뭘 얻는 시간이냐.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2장에서 4장으로 뛰어가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의욕 상실하고 걸핏하면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찾아올 때 내 곁에 조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게 이게 특세의 핵심입니다.
4장 마무리가, 여러분 요나서 1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4장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 이게 요나스입니다. 요나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것 같았지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요나스예요.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완전한 성숙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없습니다. 여전히 미숙합니다. 탐욕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특세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그럴 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의지해서 이 미숙한 내 인생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요 현상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미숙함이 되살아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서 솟구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면은 모든 이 집회가 다 끝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평생 마귀와 싸우면서 어쩔 때는 넘어지고 어쩔 때는 또 자빠지고 어쩔 때는 실패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그 다음 뭡니까? 최후 승리를 얻노라. 그 승리는 누구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승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요나가 완벽한 인간으로 변하지 않은 것처럼 특세 개근하신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사장에서 잘 발견하시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몸이 피곤할 때는 이렇게 몸을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에 우리는 광야길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홍해는 건넜는데 가나안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거기에는 마라의 쓴물이 있고요. 거기에는 웅덩이가 있고요. 거기에는 배고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잘 거쳐나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시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산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지게 하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